영월산은 이렇게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다가 법화경을 매일매일 한 품씩 하는 기도 정진의 도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탑도 저희가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법화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 우아한 행복 와 우리 아름다운 또 법화경 독송도량 남원 영월사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입니다. 와. 예. 우리 주지스님께서 기도도 너무 엄청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리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우리 영월사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또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여러분과 함께 공개 녹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시죠? 예. 예,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인데 예, 그냥 좋게 봐주세요. 우리 영월사가 법화경 독송도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금강경 독송도량에 가면 금강경 가피 이야기를 해드려요. 또 지장경 독송도량, 지장기도하는 도량에 가면 지장보살 가피 이야기 해드리고 또 관음도량, 관세음보살 도량에 가면 또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 해드리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는 도량에 가면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공덕과 가피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광우 쓰면 맞춤형 법사라고 예? 어떻게 그렇게 딱 누를 때마다 곡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냐고. 그래서 오늘은 영월사 법화경 독송도량 영월사에서 또 우리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소나무를 또 진행을 하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무슨 가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어요? 법화경 또 눈치 없이 금강경? 예. 자, 오늘 법화경에 대한 여러분의 아주 놀라운 그런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네.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절에도 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했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된다. 제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스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항상 법문하고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 위주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전국에 저기 제주도까지 전국에 이제 법문을 하고 전국에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당근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라는 의미로 저도 한번 채찍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도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신도분들, 불자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뭐 자기 얘기가 아니라면 한 귀를 흘려도 되지만 혹시 내 얘긴가 싶다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유독 지방, 또 지방 중에서도 유독 시골에 계시는 불자님들이 꾸준히 기도를 안 해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시골로 갈수록 절에는 몇십 년 꾸준히 다니셨다고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꾸준하게 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거 느끼시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절에 다니는 게 공덕이 쌓이지만 그냥 몸으로만 절에 다니는 걸로는 내 업이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꾸준하게 공덕을 닦아야 돼요. 제가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8년이 넘어가요. 8년이 넘는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도들에게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시킬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마 금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능엄경이니 어려운 얘기하면 신도들이 잘 집중을 못하는구나. 일단은 불교와 친숙하게 만들고 일단은 절에 와서 일단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짓게 하는 이 기초부터 닦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닦으세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런 놀라운 불자님들이 체험했던 신비로운 기도가피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저런 신비로운 가피를 받았다 이런 얘기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무엇을 좀 열심히 해봐라?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라는 불자님들한테 제가 늘 귀가 따갑게 드린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설거지할 때에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밭 농사하면서 풀 뽑고 잡초 뽑고 씨 뿌리고 농사일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루에 염불을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꾸준히 꾸준히 일상 속에서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일상 속에서 간절하게 한번 염불해봐라 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스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꾸준히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거나 처음에는 깔짝깔짝 기도에 좀 집중하다가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마음에 불이 휙 하고 꺼지듯이 기도하려는 그 불심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람 얼굴 보면 대충 몇 마디 해보면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뭐 내가 관상쟁이도 아니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냉정하게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입으로는 부처님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입으로는 빌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는 꾸준히 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쯤에 약 30년 전쯤에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30대 초반에 출가하셨대요.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아주 유명한 비구니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이제 계를 받고 강원에서 4년 동안 비구니 강원에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출가 생활을 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분도 고향이 전라도 쪽이세요. 저기 고향이. 근데 그분이 1남 2녀 중에 장녀였대요. 1남 2녀 중에 장녀였는데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했대요.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하.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30살 초반에 출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참 먹먹해요, 가슴이. 아버지가 너무 아프신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가 않더래요. 집안은 정말 가난하고 병원에 갈 그런 돈도 부족하고 아버지는 병이 쉽게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해라. 가만히 보니 너네 집안의 업보가 참 두꺼운 것 같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이 많은 집안인가? 나는 살아가면서 좀 박복한 집안인가? 너네 집안이 참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업을 닦으면 아버지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비구니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순수한 효심의 마음으로, 무엇의 마음으로? 순수한 효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 집안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른 초반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머리 깎고 출가하셨지만 마음에는 항상 부모님과 가족이 항상 우선이었대요. 항상 부모님, 가족. 그리고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렸답니다. 밤에 남몰래 울다가 베개도 몇 번이나 눈물로 적셨대요. 그렇게 4년 동안 강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없으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 스님은 너무 복이 없었나 봐요.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고 너무나 집안이 어려워서 이 스님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또 저도 뭐 건너들은 얘기지만 참 먹먹해요. 1남 2녀 중에 장녀라고 했죠. 남동생이 눈이 멀었대요. 그리고 사실 밑에 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대요.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 후에 아버님의 병이 나으셨는지는 제가 잘 그 얘기까지 못 들었지만 어머니도 항상 목이 아프신 거예요. 항상 몸이 아프시고 목이 아프셔서
어느 날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물도 제대로 못 드시고 침도 제대로 못 삼키신대요. 어떡해요?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동생은 그렇게 큰 장애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도 없고 자기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 그나마 여동생 하나가 부모님 모시고 있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여동생도 찢어지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어디 기도 올리고 재 지내고 그렇게 목탁 두들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용체가 생기면 그걸로 이제 집안에다가 그게 부모님을 요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했대요.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복이 많은 사람은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고 절에 한 번 안 와도 일이 술술 풀려요. 그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겨봐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중생의 업보예요. 비구니 스님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우리 집안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 업이 다 녹게 해주세요. 부처님. 하염없이 기도했는데 그 짠짓돈 저축하고 저축하고 저축해서 그 모은 돈으로 도반스님들하고 돈을 모아서 작은 절을 하나 사기로 했대요. 아무래도 내 절이 하나 딱 생기면 훨씬 그래도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아무래도 부모님 요양하는데 훨씬 그래도 장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 맞는 도반들끼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절을 사기로 했대요. 그런데 업장이 너무 두꺼웠나 봐요. 사기를 당했대요. 아, 눈물 없이 못 듣겠다 진짜. 사기를 당했대요. 그 힘들게 힘들게 모은 돈이 그 허공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스님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왔지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더래요.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자기가 이렇게 신문 같은 거나 뉴스 볼 때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됐대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왜 자살을 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일수록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안 돼요. 예라에 내가 부처님 절쪽 보고 내가 소변도 안 논다 야. 막 이렇게 대부분이 흔들려요. 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딱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만큼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업보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무겁고 힘들어서 전국의 유명한 기도도량에게서 계속 기도에 집중을 하셨대요.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어느 기회에 친한 도반스님의 권유로 저 경상도 쪽에 평생 법화경을 수행하신 노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평생 법화경을 수행하신 노스님. 그 노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노스님이 너무 편안하시더래요. 그 편안한 노스님한테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슴 아프고 그 마음에 상처 가득한 그 아린 이야기들을 노스님께 들려드리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기서 딱 100일 기도 해보자. 법화경 100일 기도 해보자. 스님, 제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쫓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100일 동안 절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노스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49일만 해보자. 50% DC 해준 거예요. 100일에서 49일. 스님, 49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네 업이 그렇게 두꺼운데 49일도 집중을 못하냐? 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노스님이 참 성품이 자애로운 분 같아요. 더도 말고 더 이상 대꾸하지 말고 21일만 기도해보자. 며칠? 21일만 하루에 8시간씩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낮에 2시간 밤에 2시간 2시간씩 4번 8시간 21일만 부처님께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해보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그 노스님이 계신 그 절에서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새벽, 아침, 낮, 저녁 시간 2시간씩 4번 8시간 간절하게 법화경을 독송하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는 사경을 하면서 법화경에 사경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인지 일주일 만에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더래요. 노스님께 여쭤보니까 노스님이 놓아버려라. 집착하지 말라라. 흘려버려라. 그냥 기도에만 집중해라. 예, 스님. 이런 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남은 기간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비군 있으면 어머니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후두암이래. 엄마가 암이래. 근데 아까 살짝 복선이 깔렸죠. 평소에 몸이 너무 아프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침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실 때가 많았대. 엄마가 후두암이래. 비구니스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래요. 억장이 무너진 느낌이더래요. 이럴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부처님밖에 없어요. 21일 기도가 이제 끝마칠 때가 왔어요.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참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들린 소식이 엄마가 후두암이래. 노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집안의 업이 정말 두꺼운 것 같다. 흔들리지 말고 21일 마지막 끝까지 기도해라 하시더니 비구니스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스님, 어머니 몸도 아프시고 집안에 그렇게 안 좋게 죽은 형제도 있고 21일 기도 마칠 즈음에 정성스럽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조상영가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천도제 한번 지내자. 여러분, 제가 법문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저도 살짝 체험한 게 있거든요.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여러 번 얘기한데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신도님들 중에 그럼 뭐 천도제를 무슨 구처럼 여겨가지고 천도제만 지내면 모든 일이 만병통치처럼 만사형통할 거다 이런 걸 집착하는 한국의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지장경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단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집착할까봐 늘 말씀드리는 게 모아지는 말아라 만병통치 약이다 라고 여기지는 말아라. 알겠죠? 예. 천도제를 지내보자. 고민하다가 예 스님 천도제를 올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천도제를 올렸대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스님들끼리라고 해서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물론 공짜로라도 천도제를 지내드린 게 좋겠지만 인과법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내가 보시공덕을 지어야 돼요. 지장경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복 지으려고 절에 온 거잖아요. 스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천도제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노스님도 그 스님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노스님도 지극정성으로 천도제를 준비해 주셨고 같이 기도했던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당에서 마지막 여법하게 천도제를 지내고 마지막 21일까지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딱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의 대형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MRI 정밀 검사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21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 막 울먹거리면서 스님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의사 선생님 뵙고 검사 결과 받았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의사조차 놀랬대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합장하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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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내리시고요.
그 비구니 쓰임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네. 믿으면 뭐예요? 기도를 해야지. 네? 맨날 믿기만 해. 기도를 해야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고, 이런 생생한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8년 동안 정말 책으로 봤다면 저조차도 믿기 어려운 그 수많은 불자들의 체험담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로 그 불자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께 직접 들으면서 이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노보살님이세요.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평생 말년에 법화경을 말년에 이제 만나가지고 사경을 하시면서 50번 넘게 사경했대요. 한 53번째인가?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경을. 근데 그분 말씀이 당신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큰 수술만 11번을 받았대요. 몇 번?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계속 전이가 돼가지고 11번 수술을 받다가 이것도 전생에 어떤 선업의 인연이겠죠. 누가 법화경 사경하면 하도 좋다니까 죽기 전에 기도나 하자 하고 정말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사경하고 10번, 20번, 30번이 넘어가다가 병원에서 꾸준하게 항상 추적 검사를 하잖아요. 11번 수술 받으셨대요. 그런데 법화경 사경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암이 멈췄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암이 확장되지 않고 그냥 암 진행이 그냥 완전히 멈췄습니다. 뭐 가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이 진행이 안 되고 있대. 그냥 암은 품고 있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크게 아픔 없이 지금 신행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 부처님 가피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 나도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3일? 작심 3일?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가피 이야기하면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왜다? 누가 지으너? 왜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자기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왜 항상 남 탓하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부처님 탓을 하냐는 거예요. 팔만 대장경의 한결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거다. 자기가 지은 업이 너무 무거우면 웬만큼 수행하고 웬만큼 닦아도 이 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좋은 인연만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뜬금없이
스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아유 다 뻥인 것 같아요. 기도해봤자 영혼도 없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중생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생각난 거예요? 예? 이게 뭐 말이야 당나귀야?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가 닦아야 돼요. 어느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부인분께서 항상 부인을 절에 데려오는 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게 당신 소원이셨대요.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뭐 절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다 말년에 몸이 좀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거의 말기였대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 가면 뭐 말기라면서요. 거사님께서 법화경 사경해라. 법화경 사경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강곡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보살님이 그날부터 항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루 종일 정말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셨대요. 몇 개월 동안 정말 하루 종일 법화경을 써가면서 열심히 사경을 하셨는데 결국 암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경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워낙 절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라서 많은 불자님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스님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마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절에서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표정이 편안하고 담담해 보이시더래요. 거사님이. 네,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내가 제 암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법화경을 사경했는데도 몇 달 못 살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요? 스님, 평생 절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하나는 쓰고 갔지 않습니까? 법화경 하나는 쓰고 갔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었으니 우리 아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았을 거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게 불심이에요. 내 아내가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을 떠났을까? 부처님 야속하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떠나는 인생, 이 법화경 사경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고 떠났으니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 받았겠구나. 이게 바로 불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움이 가득할 때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법화경 철학기도 하는 거 알죠? 한글 법화경을 1품부터 28품까지 8시간 넘게 독경하신대요. 그래서 철학기도 들어가기 전에 차도 안 드세요. 중간에 뭐 할까 봐? 쉬 말이 올까 봐. 세상에 이런 저는 못해요. 그렇게 저는 체력이 약해서 못해요. 딱 봐도 좀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저 오다가
바람 불어서 저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야리야리해요. 그래서 이 좋은 도량과 인연을 맺었을 때 이번 생 좋다 싫다 효험이 있다 없다라는 마음까지 싹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